22번째 주제는 백타입니다. 제22장이죠. 같이 한번 코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첫 번째 string from windy, 다음에 string from gomessy 해서 name 1, name 2가 있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또 백타, 백 new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볼까요? 위에 있는 string from이라고 하는 거. 요거 어떤 형식인지 그러지 말고 전체를 다 봅시다. 요만큼을 떼서 이게 의미하는 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나눠서 보시면은 요렇게 let 부분으로 있고 name 1 있고 그다음에 equal 기호가 있고 string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만큼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떤 variable declaration. Variable declaration. 변수를 선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는 variable identifier 이름이에요. Variable name identifier. Identifier. 변수의 이름을 variable identifier이라고 그러고 얘를 assignment 혹은 bi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ssignment or binding. 그리고 이게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볼까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첫째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콜론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리고 프라임이라는 게 있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또 마지막에 콜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얘는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라이브러리가 되고 그걸 라이브러리 속에 이거는 속입니다. has라는 말로 네. 그 스트링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이러한 정확히 말하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모듈 이렇게 돼. 모듈이라기보다는 모듈도 아니다. 이걸 struct 데이터 타입. 예, struct 스트링이란 데이터 타입입니다. struct 혹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혹은 그냥 타입.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은 has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fro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메소드라 그래요. 메소드와 펑션은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 좀 말씀드릴게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 메소드 이름이 from이에요. from. 그런 다음에 얘는 argument예요. 그 메소드에 전달하는 argument이고 그리고 여기 콜론 있잖아요. 이건 return 요걸 텅빈 투팔을 리턴한단 말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게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프람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 메소드에다가 윈디라는 아규먼트를 전달해라. 그러면 뭔가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 튀어나오는 것을 이 name1이라고 하는 variable에다 바인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뒤에 이 문장 전체가 리턴하는 값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턴하는 값, 얘 콜론이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콜론이 걸리는 부분은 여기 있는 스트링부터 프람까지 걸리는 게 아니라 콜론은 let부터 끝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죠? let name1부터 끝까지 해서 이 문장을 컴퓨터 컴파일러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return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이 부분만 읽었을 때는 뭔가 리턴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부분 읽었을 때는 뭔가가 리턴되고 그 리턴되는 것이 이 name 1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리턴되는 게 뭐냐니까 바로 string이죠. 이해되시죠? 바로 string입니다. 그래서 string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요. name 2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좀 다르게 돼 있죠. 얘는 이제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고 얘의 메소드 new라고 하는 메소드 그리고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백이 만들어져서 벡터가 만들어져서 걔가 my 백에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 mute이 붙어 있죠?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셨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mute이 있어요. mute이 있다는 게 이전과 좀 다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리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문장 전체를 다 읽었을 때, 다 읽고 난 뒤에 컴파일러가 우리에게 리턴해 주는 값은 별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요겁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하죠. 스테이트먼트. 자, 벡터라고 하는 것 타입이고, 얘의 메소드는 new이고, 이게 얘가 뭔가를 리턴하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리턴하면 그것이 얘가 바인딩이 되는데, 이 뮤시라는 말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my back.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뮤스의 의미는. let가 쓰일 때 그래요. let가 쓰인 mute. let, mute.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variable identifier. variable identifier. identifier. 지금 뭐예요? my back이죠? my back. My bag은 can be assigned to another, another bag. 그러니까 다른 bag이 my bag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binding 될 수 있단 말입니다. Can be assigned 혹은 binded to 혹은 binded, bound라고 해야 돼요. Bound. Bound. 지금은 my bag이 어디에 bound 되어 있나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뭔가 얘가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리턴하겠죠. 그 리턴하는 값과 MyBag으로 바운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한다면 MyBag에다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MyBag에다 바운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얘는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얘는 만약에 얘가 딴 데로 옮겨가게 되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두 가지 방향인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variable name입니다. name, variable name 혹은 identifier이고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value입니다. value. 그죠? mute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얘로 바꿔줄 수도 있고 혹은 얘도 여기 있는 얘의 내용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를 합니다. let mute인 경우에는 첫째는 이렇게 아이덴티파이어 자체가 딴 밸류에 바운드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바운드 된 밸류 바운드 밸류입니다. 바운드 밸류 지금 100이죠. 100 타입 can be muted 바꿔주 그러니까 mutated 수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이 경우는 언제 쓰이느냐니까 mute이 let과 결합되어 있는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mute이 let과 결합되지 않은 다른 경우에는 또 이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죠. 이 mute은 얘 자체가 딴 value에 바운드 될 수가 있고 혹은 얘에 바운드 되어 있는 이 value가 바뀔 수도 있다. 수정될 수가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my bag에다가 push name1 my bag 여기다가 푸시해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주어 동사예요. 그죠? 마이백이라고 하는 얘는 백이죠. 이 백에 정의되어진 동사 푸시. 얘 메소드예요. 메소드. 그 메소드에다가 name1을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뭐가 바뀐 건가요? 마이백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이백에 할당되어 있는 밸류가 바뀐 겁니다. 그죠? 밸류가 아무것도 없다가 name1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name2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실제 메모리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메모리에서. 메모리, 여기 있는 것들 쭉 지워버리고, 새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름은 my name 1이었나요? 1. 이거 name 1이군요. name 1, name true. name 1이고, 타입은 100이라는 타입이에요. 벡터 이거 어드레스는 어딘지 모르겠고 그리고 얘의 값은 어디 있느냐니까 요만큼 있잖아요. 윈디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있는데 얘는 스트링 프람입니다.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고 스트링이네. 스트링 그리고 힙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윈디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스트링 오브젝트가 우리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가 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고 이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뭔가 있겠죠? 그 뭔가가 얘의 주소 얘가 0x 예를 들어서 01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0x01이 되겠죠. 0x01 이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name2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name2도 이렇게
이걸 볼까요? 자, 조금 붙여넣기. 됐다. 네임투도 비슷하게 비슷한 상황이죠. 스트링이고 어드레스 얘는 만약에 0에서 0이다. 0x 02. 그러면 여기는 어드레스는 02가 되겠죠. 여기도 뭔가 어드레스가 있죠. 여기도 뭔가 어드레스가 있고 그 어드레스가 뭔지는 모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벡터를 새로 만듭니다. 마이백이라는 벡터를 만드네요. 마이백 이름은 마이백이고 그죠? 그리고 힙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빈 벡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이런 백해서 앞에 array와 구분하기 위해서 백해서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에 대한 주소를 띵띵띵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죠. 이게 타입은 백 타입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가로로 해뒀는데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컬리 브라켓. 컬리 브라켓. 자, 100이고 마찬가지 어드레스 쭉쭉 있고 얘가 만약에 0에서 03이라고 할까요? 03이다. 그러면은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0x03 하고 다른 또 필드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마이백에다 푸시해서 네임1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네임1은 뭐예요? 네임1은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죠? 얘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벡터는, 네임1의 주소가 정확히 스택의 주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 힙의 주소입니다. 힙의 주소. 0에서 00x 요한. 요게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딱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푸시 또 2를 했습니다. 푸시 네임 2 했으니까 네임 2 역시도 얘의 값이 주소가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게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변함이 없어요. 얘는 변함없이 그냥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먼트가 처음에 제로였다가 지금 하나 두 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예를 들어서 이걸 랭스라 그러나요? 랭스가 지금 제로에서 지금 1, 2, 2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처음에 제로에서 그런 구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얘 값도 벡터, 얘 값도 힙에 있고, 얘 값도 힙에 있고, 얘 값도 힙에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스트링의 경우에는 이걸 굳이 힙에 넣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냉장고 얘기를 할 때, 냉장실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냉장실. 냉장실은 어떤 형식이었나요? 이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윈디에다가 나중에 뭐 클라우디라고 하는 이런 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뭐또뭐또 추가해서 또 나중에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김치통의 김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계란통의 계란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경우 그죠? 그런 그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거나 줄수 있는 경우에는 다 힙에다가 그것을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줄어들지 않고 그 데이터가 픽스드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스택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냉동실로 들어가게 돼요. 자, 마찬가지 벡터도 이렇게 양이 처음에 0에서 하나로 늘어나고 둘로 늘어나고 그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소는 10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 여기에 저장되는 값이 요거 값을 나중에 한번 실제로 우리 프린트해서 한번 열어볼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마이백 해서 이렇게 백뉴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백뉴에서 이 벡터가 포함할 데이터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앵글러 브라켓에서 스트링 채워주고 있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벡터는 스트링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기 숫자가 만약에 들어간다.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벡터가 되겠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것이, 여기 저장되는 것이 요 힙의 어드레스가 아니라 얘이 어드레스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힙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값을 불러와서 저장하고 있는 주소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얘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벡터의 타입은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벡터의 타입 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타입이 i32를 가진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니까 벡터에서 100입니다. 100에서 1, 2, 3 등등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벡터가 포함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벡터의 표시 타입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t AA 타입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렇게 벡터는 벡터인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네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네릭. 왜 지네릭이냐 하니까 i32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32비트 정수입니다. 딱 이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기에 i32에 f64나 u 뭐 8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따라서 얘는 지네릭이 아니라 스피시픽입니다. 스피시픽. 특정하단 말이에요. 특정한 데이터만 담을 수가 있고. 얘는 벡터 속에는 다양한 형태,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벡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네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예제를 하나 볼까요? 메인에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뜬다는 거죠. 왜? 에러가 안 뜨죠. 지금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 벡터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이걸 보면은 얘를 보면은 아하, 얘는 i32를 가지고 있는 벡터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백해서 i32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다음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형식이네요. 자, 보니까 이번에 벡터에서 1부터 10까지. 벡터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벡터 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매크로라 그럽니다. 매크로 방식.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매크로. 소문자 V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100에다가 뒤에 느낌표가 있죠. 요거 매크로란 말입니다. 매크로는 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때 이 벡터의 타입은 i32 이해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컴파일러 이걸 보고 알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벡터의 of 10 2에서 5까지 1에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딱딱 지정해서 3 to 5 start f2 end f5 등등등등등등 지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란 말입니다. 레퍼런스는 어떤 창문이라고 보면 윈도우예요. 그래서 2에서 5면은 어떻게 되나요? 0, 1, 2, 2에서 3, 4 여기까지네요. 요만큼 들여다보는 창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요만큼 지워놓고 또 밑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더 볼게요. 이번에는 벡터 뉴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Capacity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Capacity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Capacity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렇게 셀프를 받아서 U size를 리턴합니다. U size라는 것은 32비트면 32비트 64비트면 64비트 데이터 값을 리턴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죠. 뭐냐 하니까 냉장고에는 김치통이 있고 냉장고에는 김치통이 있고 김치통은 용량이 있어요. 김치통은 용량이 있다. 제가 주로 쓰는 건 10리터짜리를 쓰고 있어요. 10리터. 여러분 집에는 몇 리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0리터 김치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리터짜리를 쓰고 있는데 고향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싸짐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10리터는 모자라겠죠. 그럼 20리터짜리 통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필요 없다 싶으면 이걸 다시 5리터나 1리터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용량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커패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치통에 들어있는 김치 통은 뭐예요? 통은 벡타입니다. 벡타 이거 와갖고 우리 김치는 벡타 속에 있는 엘리먼트 우리 이런 식으로 I32면 I32 같은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용량을 보면은 벡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용량은 제로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A를 넣었습니다. 통에다가 김치랑 계란을 하나 넣은 거예요. 계란통에 계란을 하나 넣으니까 용량은 1이 되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4개를 집어넣게 되면 용량은 4개가 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0, 1, 4 아, 아니죠. 0, 4, 4 용량하고 제가 랭스하고 지금 잠시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run 돌려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0, 4, 4, 8입니다. 다음에 8, 다음에 16으로 연결돼요. 통의 크기입니다. 통의 크기가 10리터 통, 20리터 통, 30리터 통 이렇게 통의 크기가 늘어나지 10리터 통이 11리터 통으로 바뀌거나 12리터로 바뀌진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김치통은 1리터짜리가 있고 다음에 1리터로 모자라는 사람들은 뭐 2리터짜리를 쓰거나 이걸로 모자라면 4리터짜리를 쓰거나 이걸로 모자라면 8리터짜리를 쓰거나 이게 모자라면 16리터를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9리터짜리 통, 15리터짜리 통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통상 이런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의 크기가 바뀌는 과정 0에서 4, 8 근데 실제 담겨있는 얘의 용량 그거는 뭐예요? 그걸 랭스로 표현합니다. 그때는 capacity가 아니라 랭스 my bag length 랭스가 벡터에 안 먹히는군요. 제가 잠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벡터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메소드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백랭스였는지 뭐였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랭스는 김치통 속에 지금 김치가 몇 폭이 들어가 있는지 볼 때는 랭스를 써야 돼요. 근데 벡터에 쓰이는 랭스 명령어 메소드가 뭐였는지 이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예제를 볼까요? 자, 벡터 커패시티 똑같은 내용이네. 똑같은 내용인데 아 이번에는 처음부터 벡터를 만들 때 8리터짜리 통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용량 안에 뭘 넣든 간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8리터 통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죠? 위에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0리터짜리 통을 만들었다가 김치가 늘어나니까 4리터로 바꿨다가 또 늘어나니까 8리터로 바꾼 경우이고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보니까 이번에는 자, 1, 2, 3 해서 벡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into를 넣었어요. into 그렇죠? 여기 얘는 array죠. array에다가 into라는 메소드를 불러들어서 그런 다음에 return 되었은 값이 벡터 값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때 이 타입 벡터 타입으로 지정을 했어요. uat라고. 근데 만약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벡터는 벡터인데 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값이니까 i32가 들어가게 되죠. 얘는 i32가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벡터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그럼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떠는 이유가 지금 into는 앞에 있는 주어를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라는 말이 into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array로 가지고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야 될지 컴파일러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타입, 벡터라는 형태로 바꿔줄 거다. 그리고 그 벡터 속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는 컴파일러 누가 봐서 디폴트 값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라 라는 게 이 표시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조금 전에 그걸 몰랐잖아요. 그 랭스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랭스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그럼 how to find out 자, 랭스라고 그렇게 랭스 of vector in list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은 결 length of vector list code example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그러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주어 띵띵띵띵 a len이군요 len 자
랜입니다. 좀 전에 갔던 다시 돌아갈게요. pn 해서 my 100점 100점 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랭스가 지금 3 됐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는 항상 구글링해서 이렇게 러스트 코드에 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질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권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 있죠. 여기 와서 글로벌이군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여기서 질문을 하시면은 아주 바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